안녕하세요, 수준아빠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노가리 좋아하세요? 이 날씨도 꿀꿀해서 맥주 안주로 먹으려고 이 만원어치 사왔는데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오늘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7가지 방법과 노가리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노가리는 어린 명태를 얘기하는데요. 2, 3년 된 새끼 명태를 말린 것을 노가리라고 합니다. 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 술자리에 단골 안주로 횡행하는 음식이며 크기도 손바닥만 크기여서 술과 가볍게 먹기도 좋습니다. 이런 노가리는 맛만 좋은 것이 아닌데요. 노가리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시력 보호에 도움을 주며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손발이 차가운 사람에게 좋습니다. 이 명태에 비해 단백질 양이 두 배가량 많고 단백질, 칼슘, 철분 함량이 높아 성장기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아울러 간을 보호해주고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탁월합니다. 또한 칼로리는 100g에 350칼로리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아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꼽힙니다. 제가 이 알아두면 유익한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명태는 그 상태에 따라 6가지 이상의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노가리는 어린 명태이고요. 생태는 얼리지 않은 명태, 동태는 얼린 명태, 이 황태는 덕장에서 얼렸다 녹였다 반복하여 자연 건조시킨 명태, 이 코다리는 내장을 빼고 반건조시킨 명태, 이 북어는 바싹 말린 명태를 말합니다. 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명란젓은 명태의 알을 소금에 절여 담근 젓갈이고요. 청란젓은 명태의 창자를 소금에 절여 담근 젓갈입니다. 명태 이름만 달아도 어디 가서 유식하다는 소리 듣겠네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동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명태를 얼린 동태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또한 뇌세포를 활성화해 치매 방에도 도움이 되는 DHA 성분이 황태와 북어보다 두배 이상 높으며 체력과 기운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찌개나 탕으로 끓여 먹는 동태는 살이 잘 풀어져 소화 흡수에도 좋아 병후 건강식이나 노인분들에게도 좋은 단백질 근본 식품이 됩니다. 이 노가리가 명태 새끼라서 그런지 이 효능도 명태와 대동소이한데요. 먼저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노가리에는 알코올 성분을 분해해주는 타우린, 메치오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이 알코올 분해 및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지친간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도 좋은데요. 이 노가리에는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와 치아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노가리는 이 우유와 같이 먹는 게 좋은데요. 이 칼슘이 높은 우유와 인이 높은 노가리를 같이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해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가리도 명태와 같이 또 치매방에도 좋고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주름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명태 새끼인 노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장암 완치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암에 많이 걸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1위, 세계에서 4위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늦은 저녁에 고기 회식과 음주, 흡연,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 대장암을 불러오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부득이 회식을 하고 2차를 가야 한다면 이 노가리를 드시는 건 좋은데요. 노가리에 풍부한 이 칼슘 성분이 대장암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해야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 제가 화면에 적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